바다가 반겨주는 충남 서천. 붉은 동백꽃이 화사하게 피었습니다. 동백꽃이 필 무렵이면 어민들도 바빠지는데요. 봄바다의 선물 주꾸미가 제철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동백꽃과 주꾸미가 손짓하는 서천으로 떠나봅니다. 우와, 너는 찬란해. 눈이 부시도록. 물론이지. 오. 우와, 아 이게 잘 안 담기는데? 아, 누가 찍어줬으면 좋겠다. 제가 좀 놓아드릴까요? 네, 저 한 장 좀 찍어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해설사님이신가 봐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천군의 문화관광 해설사 나연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여기에 동백나무가 아주 예쁘게 폈다고 해서 왔는데 네. 혹시 오늘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 동백 숲으로 한번 이동해서 한번 볼까요? 네, 네. 좋아요. 가보시죠. 푸른 바다를 내려다보는 작은 언덕에 조성된 동백나무 숲. 초록의 이파리 사이로 수줍은 듯 붉은 동백꽃이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와, 어쩜 저렇게 꽃이 빨갈까요? 크레파스로 칠해놓은 것 같아요. 동백은 원래 이제 겨울에 피기 때문에 동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벌과 나비가 없는 겨울에 새가, 동박새라고 하는 새가 수분을 해서 꽃을 피기 때문에 조매화라고 하죠. 새가 수분을 한다. 네네네. 강렬한 빨간색으로 동박새를 유혹하는 동백꽃. 추위를 이겨낸 강인한 생명력 때문에 우리 문화 속에서 친숙한 꽃인데요. 드디어 동백나무 숲에 하이라이트가 펼쳐집니다. 계단 양 옆으로 동백꽃이 꽃등처럼 환하게 피어 있습니다. 와, 선생님, 네. 동백 터널이에요. 아, 네, 여기 이제 동백이 한 85주 정도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그런 동백나무예요. 그래서 지정할 당시에 북방 한계선,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에서 내륙에서는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는 그런 경계선상에 자생되는 동백이기 때문에 천연기념물 169호로 지정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바닷바람 때문에 키가 작고 옆으로 가지를 뻗는 동백나무. 나무 위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꽃을 피우는데요. 꽃잎이 하나하나 지지 않고 송이째 툭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펴있는 꽃도 아름다운데 네. 와, 지금 바닥에도 꽃이 피어있어요. 네, 이 동백은 나무에서 피어있고 떨어질 때 송이째 툭 떨어지기 때문에 나무에서도 한번 피어있고 땅에서도 또 한번 피어있는 그래서 동백은 이제 가는 뒷모습도 아름답다고 표현을 하는 그런 꽃입니다. 우와. 새들의 지저귐을 들으며 동백꽃길을 걷다 보면 드넓은 서해 바다를 품은 동백정에 도착하는데요. 붉은 동백과 푸른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동백나무 숲의 명소입니다. 지금 지어진 거는 1965년에 지어진 건데 기록에 보면 1500년대에도 그 기록에 여기 동백정에 정자가 있었던 걸로 군지에 나와 있거든요. 충청도 관찰사나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님 뭐 부임하거나 하면 여기 아름다운 곳으로 와서 여기에서 시도 남기고 시인들도 시를 써서 남겼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져 있어요. 이야, 동백도 있고 또 이런 멋진 서해 풍경을 바라보기에 네. 여기가 진짜 최적의 장소일 것 같아요. 네. 동백정에 오르면 또 다른 멋진 풍광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 와, 잔잔한 물결에 저 섬까지. 오, 와, 너무 멋진데요. 와. 앞에 소나무와 어우러져서 네. 섬이 사진 액자같이 맞아요. 이틀 안에 너무 아름답게 조망이 되죠. 그래서 와, 이 한 폭의 멋진 그림 같아요, 그림. 이야, 와, 진짜 멋있다. 푸른 하늘과 바다, 그리고 작은 섬 오력도는 해질 무렵이면 더욱 장관을 이룹니다. 따사로운 황금빛이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늘도 바다도 붉게 타오르는데요. 특히 오력도와 어우러진 낙조는 동백꽃만큼 절경을 연출합니다.
해넘이가 아니어도 봄날의 바다는 움츠렸던 마음에 봄빛 설렘을 안겨주는데요. 잠시나마 풍경과 하나가 돼 일상의 시름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온을 얻어봅니다. 와, 이야. 시한절 한번 제가 읊어볼까요? 아, 그러세요? 서천에 왔느니라, 동백정을 봤느니라, 이야, 마음이 뻥 뚫리는구나. 유치한 동시 같죠? 아니에요. 다른 장소였으면 네.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탁 트인 바닷가에서 그 말은 정말 가슴이 확 트이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었어요. 정말 딱 그 세 문장밖에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한편의 시를 읊조리게 만드는 아름다운 풍광. 이 모습을 놓치지 않기 위해 봄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데요. 소중한 순간을 한 장의 사진으로 남기느라 분주합니다. 하나, 둘, 셋! 아, 너무 예쁘십니다. 어떠세요? 봄에 동백꽃 보니까? 아, 너무 좋아요. 예쁘고 처음 와봤는데 참 보기가 좋으네요. 꽃도 예쁘고 바다가 앞에 파랗게 보이는 게 너무 보기 좋아요. 그린색이 너무 넓으니까 사실 꽃이 좀 덜 표시 나는데요. 진흙 속에서 그 뭔가 작은 뭐지? 조개 하나 찾아낸 것 같은 느낌? 화려하게 이렇게 딱 화려하진 않는데 예, 그래도 원은하게 그냥 예, 꽃이 예뻐요. 예. 동백꽃이 필 무렵이면 마량진항 어민들도 일손이 바빠집니다. 바다에도 봄의 전령사가 돌아오기 때문인데요. 이 봄, 서천의 또 하나의 주인공은 바로 주봄입니다. 봄이면 살이 통통하게 올라 맛이 아주 좋다고 하죠. 우와! 우와! 야, 진짜 이미 장난 아니야. 와, 어쩜 주봄이 그렇게 커요? 지금 마량진항에서 잡히는 그 쭈꾸미는 모래와 또 뻘과 모기가 많기 때문에 그 프랑크톤이 많이 해가지고 그 쭈꾸미가 보시다시피 토실토실하지 않습니까? 야, 좋은 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자라서 얘도 이렇게 무럭무럭 자란 건가 봐요. 네. 동백꽃이 피고 쭈꾸미가 돌아오면 서천에서는 축제가 펼쳐지는데요. 바로 서천 동백꽃 쭈꾸미 축제입니다. 코로나19로 4년 만에 열린 축제회장. 아이들도 주꾸미와 신나는 한때를 보냅니다. 지금 저기 아이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쪽은 서천까지 왔으면은 주꾸미의 손맛을 느끼고 가야 제대로 주꾸미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몇 살이세요? 7살이요. 가능합니다. 와, 재밌겠다. 어린이 주꾸미 낚시 체험은 주꾸미 모양의 찌를 간이 낚싯대에 달아 잡아 올리는 건데요. 와, 생각보다 실력들이 훌륭합니다. 이야, 주꾸미 잡았네요. 와, 진짜 커. 진짜 큰데요? 아, 낚시 처음 해보는데 주꾸미가 이렇게 잡히니까 뭔가 신기해요. 아, 잡아보니까 꼬물꼬물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저도 주꾸미 잡기에 도전해봤습니다. 예! 진짜 잡은 거예요? 네! 감독님! 못 믿겠다면 다시 실력을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이야! 이야, 낚싯대! 이 낚싯대 부러질 것 같아! 오케이! 이야! 나 낚시해서 허드리는 것 같아, 그쵸? 이야, 너무 잘하는데? 손맛 봤어요? 어, 손맛 제대로 봤습니다. 아, 손맛 봤으면은? 네. 입맛 보러 가야죠. 아, 이제 드디어 먹나요? 네. 이야. 식당까지 가지 않아도 야외 부스에서 제철 주꾸미를 즐길 수 있는데요. 저마다 주꾸미의 맛에 흠뻑 빠져든 모습입니다. 냄비 부먹 나겠어요. 맞나요, 맞나? 빼고 맛있어, 짱. 전혀 질기지 않고요. 예, 부들부들하고 그 알 같은 게 통통하게 밥알 같이 생긴 게 있어서 더 맛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통통한 거 처음 먹어봤어. 주꾸미 본연의 맛을 즐기려면 샤브샤브를 빼놓을 수 없고요. 매콤한 주꾸미 볶음에 서천의 스페셜 메뉴 주꾸미 탕탕이도 있습니다.
야, 진짜 주꾸미 탕탕이는 처음 봐요. 네. 아니, 얼핏 봐서는 낙지인지 주꾸미인지 말 안 하면 모를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낙지 탕탕탕만 알지 주꾸미 탕탕탕을 몰라요. 드셔보시고 네. 평가를 해주세요. 와, 꿈틀꿈틀. 아, 진짜. 와, 아, 진짜 연하다. 별미인데요? 너무 맛있다. 이 시기에 잡히는 쭈꾸미는 가장 연한 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탕탕탕을 찾으시는데 저지방과 필수 아미노산이 많아가지고 그 여성 다이어트 식품에 좋아가지고 여성분들이 많이 찾는 그 음식입니다. 다음은 육수에 신선한 쭈꾸미를 넣고 냉이며 봄동과 같은 봄나물과 함께 먹는 쭈꾸미 샤브샤브입니다. 너무 맛있다. 와, 진짜 연해요. 그래서 마량진한 쭈꾸미를 찾는 겁니다. 산란기를 앞두고 살도 통통하게 올라 봄바다의 진미로 꼽히는 쭈꾸미. 국물 맛까지 일품입니다. 이야, 진짜 이 쭈꾸미의 바다내음에 이 봄나물의 향까지, 봄내음까지 같이 들어오니까 입안에서 그냥 축제가 빵빵 터져요. 와, 너무 맛있는데요? 봄철 주꾸미가 각광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알을 품고 있기 때문인데요. 잘 익은 밥알을 빼닮아 쌀밥이라 불리는 주꾸미 알, 과연 어떤 맛일까요? 되게 고소해요. 쌀밥 같지 않아요? 근데 이게 쌀밥의 고소함이 아니고 해물의 고소함. 네. 와, 너무 맛있다. 와, 아니 어떻게 해물에서 이런 고소함이 나지? 아, 너무 맛있다. 담백한 샤브샤브에 이어서 이번엔 매콤하게 즐겨볼 텐데요. 비법 양념을 넣고 주꾸미를 볶아주다가 미나리와 배추 등 채소들을 넣고 한 번 더 볶아주면 소리까지 맛있는 주꾸미 볶음이 완성됩니다. 야, 이거는 밥을 부르는 맛인데요. 와, 너무 맛있다. 아, 근데 이렇게 볶음으로 해도 어쩜 진짜 하나도 안 질기고 연하고 부드러워요. 쫄깃쫄깃해요. 그래서 서천산 쭈꾸미입니다. 매콤한 양념에 부드러운 쭈꾸미 그리고 향긋한 봄나물이 환상의 조화를 이룹니다. 저는 쭈꾸미를 하루에 몇 번을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예. 진짜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쭈꾸미에 손이 가요. 아, 너무 맛있는데? 나른한 봄날 쭈꾸미는 입맛을 깨우고 기력까지 충전해주는 보약입니다. 야, 오늘 서천에 오니까 이 봄이 좋은 이유가 하나, 둘, 셋, 어이, 몇 개야. 엄청 늘었습니다. 여러분, 봄 제대로 느끼러 서천으로 오세요. 희망의 계절, 봄. 바다에는 토실토실 살을 찌운 주꾸미가 돌아오고 땅 위에는 동백꽃이 봄 인사를 건넵니다. 봄의 절정을 맞는 서천으로 봄나들이 떠나보세요.